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 다. 이런 식을. 대칭식. 그러면 얘를 기본 대칭식 걸로 좀 고쳤으면 하는 느낌도 든다. 즉, 합과 곱. 알았어. 그냥 훑어. 1번은, 1번부터 해야 돼요. 얘를 그냥 반지름이 루트 인 원에서 이런 직선일 때 음이 아닌 실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최대는 이 점일 때, 최소는 요 점일 때잖아. 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하니까 이때가 얼만데?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이니까 2가 되는가? 아야, 이거 x 더하기 y는 k로 놓고 0,0에서 거리고 하면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 루트 2다. k는 풀마 2. 그래서 여기 나오고, 따라서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거나 작고 뭐보다 커? 작거나? 이렇게 될 때잖아. 루트 2보다? 이게 1번의 풀이. 근데요, 좀 걱정이다. 저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합이 되고, 곱도, 곱의 범위도 정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t로 두면, 곱은 어떻게 돼요? xy는? 자, 이거 하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래놓고 x 더하기 y가 t니까요. xy는 얘가 2니까 xy 범위 자 도와주세요. 2분의 t제곱 빼기 2 요식과 xy가 t니까 이제 다 했다. 이게 t 범위가 이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면 x3제곱 더하기 y3제곱은 x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니까. t 세제곱, 빼기 3에, t가, xy가 2분의 t제곱 빼기 2 곱하기 t. 요거네. t 범위가 어디서? 루트 2에서 2 사이. 이거의 최대 최소니까. 3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죠. 됐나?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최대 최소 문제는 이거 알아서 풀면 되는데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t의 세제곱 맞죠? 더하기 3t인가? 맞나? 2분의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되고 2 날리니까 3t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이거를 gx라고 두고 이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 더하기 3 t는 풀마 루트 2 이거 루트 2가 여기 있으니까 루트 2하고 2 갖고 하면 되겠지. t에 대한 함수. 자, 그러면 증감해 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2 위로 볼록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감소 증가 감소 범위가 루트 2에서 2까지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최대가 루트 2, 최소가 2. 그래서 t가 루트 2일 때 정말로 최대로서 범위 구하는 거네. 루트 2 넣으면 2루트 2 약분의 마이너스 루트 2 2루트 1 t가 2일 때 최소고 2 넣으면 8
마이너스 4, 6, 2. 요게 답이. 요 뒤에 거는 사실은 여러분 연습하면 충분히 돼. 앞에 저 차가 1번에 힌트 줬잖아. X 더하기 Y의 범위를 정하라. 이렇게 둔 이유가 X 더하기 Y를 구하면 세제곱도 위에 걸 갖고 XY에 대해서 이렇게 X 더하기 Y에 대한 식이 나올 수 있다. 그거고. 나중에 뭐 나오면 그때 대해서는 그 문제 보고 그냥 풀어야지. 뭐. 처음부터 여기까지 갈 수는 없고, 처음에 보는 순간 저거. 혹은 쟤를 뭐라고? 루트 2 코사인, 루트 2 사인 놓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루트 2 코사인 세제곱 더하기 루트 2 사인 세제곱 이래가. 이것도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를 보통 7로 나. 왜? 제곱하면 사인 코사인 나온다고. 아, 그, 와, 배려를 하려고. 아, 그게 수2야, 수2. 수1이야. 수1에서는 이거 나오는 순간 그렇게 놔두면 맹 곱셈 공식 변형으로 쭉 가는 형태고.